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1년차 무기의 3년차 무작위 특성 버전인 적응형 프레임의 핸드캐논인 구식입니다. 구식은 이름 그대로 약간 오래된 총기처럼 생긴 핸드캐논으로 진실이나 여분의 배급식량처럼 올드한 느낌을 주는 총기 중 하나입니다. 이어 1에서도 악락과 더불어 많이 사용되던 적응형 프레임의 핸드캐논이었습니다. 획득 방법으로는 다른 월드 드랍 물품과 같이 활동을 하다가 얻는 전설 앵그램에서 무작위로 나오며 해독가 양반에게 25개의 전설 조각을 바쳐서 전설 앵그램에 해독하면 낮은 확률로 얻는 게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능력치를 비교해봅시다. 사실 구식은 다른 발사 속도 140의 핸드캐논에 비해 전반적으로 모두 낮은 능력치를 보여줍니다. 조준경이 채용되지만 그렇다고 쳐도 조준지원은 최하 수준에 있습니다. 게다가 탄창도 너무 아쉬운 9발입니다. 이런저런 아쉬운 부분들이 많지만 그걸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은 특성에 있습니다. 붙는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은 폭파 전문가와 무자비한 먹이 쟁탈전이 3번 특성에 붙는 것이며 4번에는 데미지를 상승시키는 살상탄창과 폭발탄약이 있음으로써 매우 매력적인 조합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족한 능력치를 특성으로 커버함으로써 아주 괜찮은 핸드캐논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PVE 추천 특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퓨어샷, 정밀 조준 탄약, 무자비한 먹이 쟁탈전, 살상 탄창입니다. 걸작은 사거리입니다. 부족한 사거리를 최대로 챙겨줍니다. 그리고 재장전을 무자비한 먹이 쟁탈전으로 커버하고 시너지가 좋은 살상 탄창으로 데미지를 상승시킵니다. 첫 번째 조준경은 사거리가 필요 없다면 사거리를 제외한 조합으로 가셔도 됩니다. 패스트로, 스테디 핸드, 트루 사이트는 모두가 사거리를 조금 올려주거나 올려주지 않고 안정성이나 조작성을 올려주는 조준경입니다. 두 번째는 사거리를 배제하신다면 정밀 조준 탄약보다는 나팔 탄창이나 전술 탄창을 추천합니다. 조합에 따라 탈착 탄창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자비한 먹이 쟁탈전을 추천했지만 폭파 전문가는 어디에든 유용한 특성이니 채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 재장전을 챙기셔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살상 탄창, 폭발 탄약 등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PVP 추천 특성입니다. 퓨어샷, 정밀 조준 탄약, 폭파 전문가, 스냅샷 조준경입니다. 걸작은 사거리입니다. PVP의 추천 특성은 여러 가지를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빠른 무장과 스냅샷을 모두 챙겨 엄청 빠른 조준이나 무기 교체 후 마무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빠른 무장과 살상 탄창을 조합해서 다수가 있을 때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시 폭발 탄약을 사용해서 적의 조준을 방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거리와 보장치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여러가지 조합을 사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성은 웬만하면 사거리를 땡기시기 바랍니다. 사거리가 조금밖에 안 늘어난다고 해도 다른 쪽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훨씬 좋으며 조작성 또한 커버할 수 있는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슬라이드 사격, 빠른 무장 등도 조합에 따라 유용하게 쓰입니다. 네 번째는 살상 탄창, 이동 표적, 폭발 탄약 등도 매우 좋은 특성들입니다. 이것으로 새로운 핸드캐논인 구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능력치는 낮지만 붙을 수 있는 특성들이 매우 좋기 때문에 가끔 드랍이 된다면 한번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만한 핸드캐논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발사속도 140 핸드캐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괜찮은 거 하나 가지고 계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 질문사항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